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지침서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는 풍요로워졌지만 사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성인병인데요. 그 중에서도 점점 높아지는 발병률에 반해서 완치율이 현저하게 낮은 당뇨는 병 자체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반하는 합병증으로 인해 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명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바로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망막은 사람의 시력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손상이 되고 나면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선재홍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실명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당뇨가 망막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 걸까요? 네, 그 당뇨가 있으면 보통 발, 심장, 신장, 눈 이렇게 네 군데 합병증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눈 중에서도 눈의 각막, 수정체 같은 것은 큰 변화가 없고 눈의 망막 부분만 당뇨에 의해 유난히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심장과 신장과 마찬가지로 미세혈관이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가 심해지게 되면 큰 혈관은 나중에 손상을 받고 작은 세 동맥들이 당뇨에 의해서 먼저 손상되고 막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미세 동맥의 폐쇄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주 작게 일어났다가 다시 회복되고는 하지만 당뇨이신 분들은 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 심하게 일어나고 그 회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혈관이 많은 그런 망막 부분이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게 되면 이 망막의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이러한 영양, 산소 공급과 또 노폐물의 처리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망막의 출혈이나 또는 부종이 발생을 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 모두에게 생기는 합병증인가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다 생기는 합병증은 전혀 아닙니다. 당 관리가 잘 되시고 또 다른 합병증 없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당뇨가 잘 조절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조절이 되지 않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저희가 보는 것은 당뇨의 유병기간인데요. 5년 이내에 10명 중에 3명 정도 되고 15년 정도 당뇨가 있으시다면 약 80%에서는 아주 초기라도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게 되십니다. 따라서 당뇨의 진단이 되었다고 다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랜 동안 대개는 몇 달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 당뇨 망막병증이 조금씩 진행하기 때문에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시거나 또는 눈이 나빠졌다고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 조절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다시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질환이고 또 과거에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눈에 레이저나 주사 치료를 차후에 받으시면서 당 조절을 잘 하시기만 한다면 실명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인 만큼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뇨 망막병증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네, 그 당뇨 망막병증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유리체 출혈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눈에 당뇨망막병증이 생겼다면 미세한 혈관이 막히는 자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새 혈관이 자라게 되는데 그 새로운 혈관들이 매우 부실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출혈이 일어나서 피가 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피부에서 피가 나게 된다면 옆으로 흘러버리면 그만이지만 눈 안에서 미세하게 출혈이 생긴다면 피가 나갈 데가 없어서 눈 안에 고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 안쪽 공간을 저희는 유리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래서 눈 안 공간에 피가 고이는 문제를 유리체 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면 적게 피가 났을 때는 약간 뿌옇게 가린 느낌만 들지만 심할 때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깜깜하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혈관이 막힘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망막 부종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당뇨에서는 배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점점 붓게 되는 증상, 즉 망막의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이 상이 작아 보이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시력 자체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그 당뇨 망막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눈 안에 레이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서 시력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산소를 많이 쓰는 망막 부분을 부분적으로 레이저로 광응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체 눈의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혈관을 땡겨오는 그런 신생 혈관을 만드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생 혈관이 유리체 출혈로 이어져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망막에 부종이 생기면 눈 안에 직접 주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사는 대개 아바스틴이라는 그런 주사인데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사의 효과는 초기에는 아주 좋을 수가 있지만 너무 뭐 수년째 오랫동안 맞으시는 경우에는 주사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주사를 잘 맞으시면서 당 조절을 잘 하셔서 당뇨망막 부종이 초기에 회복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 질환인 당뇨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서 이 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예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 가슴 앞에 가져오시고 손바닥을 마찰시켜주세요. 자,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때까지 30번 정도 마찰시켜줍니다. 자, 그대로 손을 오목한 모양을 만들어서 내 눈 앞으로 가져가시고요. 눈을 뜨셨을 때 눈에 빛이 느껴지지 않도록 완전히 감싸주세요. 자, 감싸신 상태에서 양쪽 눈동자를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크게 원을 5번 그려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크게 5번 원을 그려줍니다. 자, 이때 최대한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5번씩 돌리시고 난 다음에는 눈을 가볍게 감아 이완해 주세요. 그대로 다시 눈을 뜨셔서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5번, 왼쪽 5번, 그대로 눈 가볍게 감아 이완합니다. 자, 이렇게 5세트 반복해 주세요.